여보, 장 보러 가자. 어디로? 이마트? 홈플러스? 아, 코스트코 갈까? 밥 필요 없고 로컬푸드 먹으러 가자. 로컬푸드가 뭔데?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야. 아, 지금 그걸 어떻게 구해? 나만 따라와. 빨리 와. 일단 일어나. 가자. 왜? 빨리. 아, 어디? 여기가 어딘데?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로컬푸드 중매장. 채소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. 굳이 여기까지 와야 돼? 오늘 수확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. 오늘 수확? 지금 아침 9시인데? 에이, 어제 남은 거 다시 파는 거 아니야? 너 당일 수확, 당일 소비가 원칙. 또 사기친다. 아, 그럼 뭐 새벽에 가지고 왔다는 거야, 뭐야? 여보, 내가 언제 사기치는 거 봤어? 그런 당한 사람 바로 나의 마. 뭐? 이번엔 진짜야. 새벽에 수확한 농산물을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직매장에 진열. 당일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은 농민들이 수거해. 오, 그래서 이렇게 싱싱하구나. 그럼 채소는 신선도가 생명이지. 아니 근데 당일 판매 취지는 좋은데 또 뭐가 문제야?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. 시흥시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이므로 안심하시응. 먹는 거일수록 의심, 또 의심해야 돼. 자, 여기 보여? 어우, 깜짝이야. 농장 이름뿐 아니라 연락처까지. 농가 이름을 걸고 재배하기 때문에 믿고 제품. 안녕하세요. 아, 왕년에 날리던 쇼핑 실력 좀 뽐내볼까? 여보, 요즘 채소값이 금값인 거 몰라? 그렇게 담다간 이번 달 식비 거덜라. 또 뭘 모르는 소리. 농민이 직접 가격을 매겨 판매하기 때문에 같은 농산물이라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훨씬 더 저렴해. 오, 안 사면 손해네?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올리고 이제 장 볼 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. 근데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. 사탕 금방이잖아. 주말에는 사람도 많아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나 너무 힘들어. 그랬죠요. 지금은 무랑 저수지에 있는 안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뿐이지만 곧 준공하는 부천 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, 안양 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두 개서 더 오픈 예정이야. 오, 그럼 시흥시에는 총 세 군데나? 원하는 곳으로 쇼핑 완전 가능. 역시 알뜰살뜰 우리 안에 최고. 저렴한 가격에 뺨치는 품질력으로 오늘도 완전 득템. 농가 맛집 로컬푸드 직매장, 있을 건 다 있네.